네, 군위 위천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편한 포인트를 가시려면 뭐 편한 대로 늘 가시던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 비로 인해서 모든 청태가 쓸려 나감으로 완전히 안정돼서 어디나 투입이 되면 붕어 활동이 굉장히 활성도가 좋아요. 근데 요럴 때일수록 새로운 신규 포인트, 남들이 들어가지 않은 포인트, 전투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를 선정을 해서 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 붕어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주중에 저희 손님들이 전투 낚시를 할 만한 곳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갈대들이 제 키가 165인데 2m 콘으로 높이 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작업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걸어 들어가려면 얘를 풀을 베야 되지 않겠어요? 가는 길만 베고 강가까지 투입을 하면 청태가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당한 포인트들은 다 붕어 잡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아름다운 채여사가 뭐 낚시도 안 하는데 그걸 뭐 알겠어요? 하지만 저희 손님들이 직접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관찰을 하고 섬세하게 또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닿지 않는 그 포인트를 오늘 잠시 한번 보고 또 저희 손님들이 3명, 4명, 2명 막 2박 3박을 하면서 또 철수를 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서 투입이 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생활 낚시를 간단하게 하실 분들은 아예 엄두를 내지 마시고 나는 전투 낚시를 한다. 2박은 최소한 한다. 풀이 있으면 베고 간다. 라는 그런 각오가 되신 분들은 좌대를 또 준비를 해서 전투 좌대가 있듯이 전투의 마음을 가지고 출조를 하면 어마어마한 붕어 소식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그제와 한 2, 3일 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휴가 끝나고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굉장히 완전 호주왕. 군위 위천은 지금 뜻하지 않은 붕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포인트마다 다. 뭐 내량리, 외량리, 삼령리, 뭐 봉소리, 소복권, 우복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꽝은 여전히 꽝이더라고요. 또 많이 잡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잡아요. 그 차이는 새로운 신규 포인트를 가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한다. 청태는 거의 다 쓸려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풀만 베고 가면 되는 그렇게 되면 열심히 풀만 베고 가면 고기들이 팍팍하게 몰려드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곳을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네, 우거진 그 강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가 찍고 있지만 강가 옆으로 가면 이렇게만큼 풀이 있지가 않아요. 저기도 지금 차에 도로 두개다 차를 세우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활성도가 좋을 때좀 힘써 낚시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올수 있을 것 같아서 2박하는 분들이나 3박하는 분들이나 전투 낚시를 하는 분들은 군위 위천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굳이 기름값 뭐멀멀 기름을 많이 써가며 장거리를 가는 것보다가 군위에 오셔서 아름답고 좋은 곳을 또 활용하면 좋죠. 6월 8일 아름다운 채여사입니다.